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고 악을 향해 치닫는 본성과 마음을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기를 보고 가족들이 천사 같다고 하고 때묻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 아이도 어린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요람에 누워 방긋 미소 짓고 까르르 웃기도 하는 이 작은 피조물이 그 마음에 온갖 종류의 사악한 종자를 다 갖고 있다니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면 그 키와 생각이 자라감에 따라 악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반면 선한 것으로부터는 늘 뒷걸음질 치는 성향이 있음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의 속임과 악한 성향, 이기심, 방자함, 완고함, 탐욕, 시기, 질투, 정욕의 싹과 조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탐닉하도록 내버려두면 엄청난 속도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까? 성경만이 이 물음에 대답을 줍니다.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원래 바탕이 착한 아이인데 나쁜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어. 공교육이 문제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소홀해서 그렇지. 원래는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반대입니다. 모든 죄의 첫 번째 원인은 그 아이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지 결코 학교나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엄청난 도덕적 질병인 죄의 정도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죄의 정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본성적으로 항상 악할 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 성향과 지적 기능의 창궐한 질병입니다. 사고와 정서, 추론의 능력과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양심조차도 확실한 안내자로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양심 역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요컨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공손함과 예의 바름, 점잖은 매너, 단정한 몸가짐, 교양 등과 같은 얄팍한 덮개로 죄라는 질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는 이미 성향과 체질에까지 깊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많은 위대하고 고상한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술과 과학과 문학 등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 지식과 사랑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탁월한 것조차도 타락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사실과 정도를 더욱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동일한 피조물인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상하고 어떤 일에서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너무나 위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옹졸합니다. 너무나 고귀하면서 또한 너무나 천박합니다. 웅장한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하면서도 그 마음의 성향은 너무도 저급하고 비굴합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와 룩소르에 있는 건축물,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세울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반면 거기서 악한 신들과 새, 짐승, 기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투키디데스의 역사서와 같은 걸작들을 써내려가면서도
로마서 1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혐오스러운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우리를 성경 숭배자라 논리되는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오직 성경을 가진 우리만이 이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훼파된 성전과도 같아서 한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엄함을 흔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창문과 기둥들이 복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장엄한 모습을 어렴풋하게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남은 것이라고는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져 버린 쇠락한 영예뿐입니다. 원죄와 타락의 끔찍한 결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만이 인간이 처한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외에도 죄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질병이라는 사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 극에서 극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를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대륙에 자리 잡은 나라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물은 대소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을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과는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뿐 아니라 태평양의 외딴 섬들도 살펴보십시오. 동양의 호사품과 서양의 예술과 문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책과 돈, 증기기관과 화약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는 섬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섬들은 현대 문명의 악덕에 전혀 물들지 않았지만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욕과 잔혹함, 속임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섬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죄 짓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본성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죄가 휘두르는 권세와 죄가 가진 보편성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계시와 모세의 설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인류는 모두 한 부모에게서 낳고 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사실을 부정하면 그 즉시 우리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합니다.